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디마케팅은 역마케팅. 와, 여기 안 들어가네요. 거꾸로 하는 마케팅이죠. 역마케팅은 in tourism context. 그러면 관광산업 문맥. 자, 관광산업의 문맥에서 역마케팅이라는 것은 주어 is the process, 과정인데 of discouraging 시키는, 낙담. 자, 낙담시키는데 모든 혹은 특정한 관광객을 자, discourage A from B에요. 자, A를 자, 그다음 from B, 방문시키는 것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자, particular는 특정한 자, 목적지. 청정원이 왜 들어갔죠? 특정한 목적지에 대한 방문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역마케팅은 자, occur, 자, 동사 자, 발생하는데 자, 왜 모든 방문객들이 temporarily 단기간 자, discouraged 자, 수동이죠? 단기간 낙담되어질 때 자, 또 discourage A from B 똑같아요. 자, from visiting,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자, location, 지역 그 지역을 자, usually 보통 due to는 뒤에 구가 들어가면서 때문에죠. 자, due to perceived 인지되어진 자, perceived 인지되어진 carrying capacity 묶어갖고 수용 용량 자, 수용 용량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자, notable은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고 얘는 베니스이고 자, 그 다음 장소 왜 올라왔죠? 컴마 찍었으니까 and 대열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자, 그리고 대열은 베니스에서 intensive는 과도한 자, 여름에 clouding 북적거림 안 들어가요. 과도함 여름에 방문이라고 할게요. 자, 방문 밀 그냥 방문 아니고 밀집된 방문이 자, occasionally prompt예요. 가끔씩 자, 프롬프트 유발 시키는데 아이고 잘 나와요. 유발 시키는데 로컬리트의 지역 당국 자 지역에서 당국들이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to run ad depicting unpleasant scenes. 자 to run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prompt 실제 A to B의 구조로 썼고요. to B에 촉발시킨다. 자, run as는 광고 기재 하도록 광고를 기재하도록 run에서는 운영하다 뜻이요. 기재하는데 자, 그래서 depicting에서 주의하시고 앞에 나오는 광고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입니다. 묘사하는 기재가 이제인가요? 자, 어떤 광고냐면 묘사하는데 unpleasant는 불쾌한 장면 불쾌한 장면 그리고 litter는 쓰레기 그리고 오염되어진 물이나 죽은 피존 비둘기 and the like는 유사한 것들 이런 것을 광고로 기재한단 말이에요. 자, the assumption은 가정 아, 목이 막혀갖고 잠시만요. 자, 가정인데 그 가정이란 말은 불쾌한 광고 기재 국회는 불쾌 자, 불쾌한 광고를 기재하게 되는 광고 운영하게 되는 가정은 자, that 동격이죠. 자, 그 브랜드 이미지 of Venice. Venice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주어져. 자, is so strong that. 너무나 강력해서. 자, such image. 하면 such 하면 bad죠, 여기서는. 나쁜 그 쓰레기 이미지가 will not이에요. 그래서 will not cause에 주의하시고. 자, 유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not any 썼죠. 어떤 영구적인 손상. 자, 그냥 영구적인 손상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또 투어리즘 관광산업에
약간 배짱 튕기기죠. 야, 얼려 먹고 말려 말아. 우리는 쓰레기 너무 많으면 싫어. 어차피 그래도 올 거잖아,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광고 산업이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베네피츠, 이익. 하하, 또 이거 안 되네요. 많은 이익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lot of의 뜻은 셀 수 있을까, many의 뜻으로 썼습니다. 뒤에 s 들어갔죠. 자, 두 나라에. 자, it is imperative for public and private sector to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구조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imperative, 필수적인. 자, 이것은 필수적인데 대중들과 개인의 영역들이, 영역 무슨 구역이라고 해도 돼요. 자, to improve, 개선시키는 것을, satisfaction, 만족. 만족을 관광객을 위하여. 갑자기 지금 D2O에 대해 설명하다가 당연한 일반적인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되죠, 광고에 관광에 대한. 아, 계속 목이 잡히네. 자, 그 다음, most other destination. 자, 대부분의 다른, most 뒤에 복수명사. 관광지. 목적지인데 광지로 의역할게요. 는 그러나, do not have. 자, 가지고 있는데, such powerful brand. 그렇게 강력한 도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 hence,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reluctant. 이것도 빈칸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reluctant 한다. reluctant는 hesitate, 주저하다. hesitate랑 똑같아요. 주저하는데, to countermand. countermand라는 거는 여기서는 취소. 취소하는 것을 주저해. 뭐냐면은, brand building efforts. 그러면 브랜드를 만드는 노력인데, 위드에서는 뭐야? 디마케팅. 디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취소하는 걸 안 한단 말이죠. 왜? 이미 우리는 이름도 없는데 우리가 쓰레기 이미지 하면 와, 들어서 안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브랜드 파워가 약하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뭐 파리나 이태리 정도나 돼야 그리스 가능한 마케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이미지를 통해 갖고 관광객들에게, 야, 우리 쓰레기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너희 좀 피크 시절에 오지 마. 그래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미지지. 그래서 영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 마케팅의 정의와 예시.